안녕하세요. 레인저바이크 조윤입니다. 오늘은 빗길에 안전하게 라이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마 기록적으로 가장 길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라이딩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라이딩을 해야 되는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날씨가 맑다고 해서 나갔는데 기습성 폭우, 스콜 현상 때문에 나갔다가 의도치 않게 비를 쫄딱 맞고 어렵사리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빗길에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는 간단한 팁들을 엑기스만 모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 라이딩을 의도치 않게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탈 바이크에 어떤 종류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지예요. 어떤 기준이냐면 그냥 일반 투어링용 타이어냐 하이그립 타이어냐 딱 그 두 가지로만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투어링 타이어는 보시면 타이어의 중간에 트레드가 많아요. 홈 같은 게 많이 파여 있어서 비가 왔을 때 그 홈 사이로 그 물들이 배수가 잘 돼서 상대적으로 바이크 타기가 수월해요. 빗길에서. 그런데 그 하이그립 타이어의 경우에는 마른 땅에서 마찰면을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 대부분 트레드가 최소화되어 있어요. 슬릭 타이어의 경우는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타이어들은 빗길에 가면 배수가 안 돼서 생각보다 더 미끄러워요. 일반적으로 그런 하이그립 타이어를 끼우셨다면 비 오는 날 가급적이면 주행을 안 하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나 기습적인 폭우로 타는 도중에 비가 온다고 하면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해서 부드럽게 주행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일반적인 투어링 타이어도 비가 오면 원래 주행의 30, 40% 이하로 페이스를 낮춰야 되는데 하이그립 타이어의 경우에는 50, 60%까지 낮춰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이그립 타이어가 빗길에서도 역시나 그립이 좋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 그 반대이기 때문에 하이그립 타이어는 빗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비 올 때 바이크의 속도예요. 기본적으로 비가 올 때 바이크의 최고속은 80km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도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수막 현상 때문에 그래요. 80km가 넘어가면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노면에 있는 수분 때문에 물이 고여있는 데는 특히나 그 물 위로 바이크가 떠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조그만한 움직임에도 바이크가 바로 미끄러지거나 브레이크를 웬만큼 부드럽게 잡아도 바로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기본적으로 80km 이하로 속도를 낮춰서 주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80km까지도 조금은 좀 빠른 감이 있고 평균 60km 정도 만약에 뭐 투어 같은 데 가서 넓은 길인데 어딘가를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은 잠깐 80km를 넘어가도 괜찮긴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순간순간 수막 현상이 있어서 갑자기 넘어져서 고속에서 슬립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고 속도는 80km 그리고 권장 속도는 60km 이하로 주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로틀은 평소보다 약 두 배 정도 부드럽게 조작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가 오면 일단은 빗물 때문에 타이어와 바닥 사이의 마찰 개수가 굉장히 줄어서 조금만 과격하게 스로틀을 열어도 특히나 고배기량의 경우 토크가 넘치기 때문에 타이어가 슬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헛돌면서 슬립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부드럽게 천천히 회전력을 높여서 속도가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슬립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비 올 때는 기본적인 내 마인드를 평소보다 한 두 배 정도 부드럽고 세밀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중요한데 브레이크도 당연히 더 부드럽게 잡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건 느낌서부터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으면 생각보다 쭉 밀려요. 초반에. 왜냐하면 바이크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외부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직타로 빗물에 흥건하게 젖게 돼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약 40초 만에 앞뒤 브레이크 시스템이 전부 다 젖어요.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여러분들이 갑자기 잡으면 아무리 부드럽게 잡는다고 해도 타이어나
다른 쪽의 그 영향에 상관없이 브레이크 자체만으로도 빗물이 스며져 있기 때문에 잡는 순간에 쭉 밀리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왜 이렇게 밀리지? 라면서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꽉 잡아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가 오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일단 첫 템포에는 브레이크가 쭉 어느 정도 밀린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딱 잡고 감속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으면 헤드와 디스크의 마찰력 때문에 또 순간적으로 그 부분의 빗물은 증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잡고 어느 정도 있으면 살짝 다시 브레이크 제동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처음에만 그 밀린다고 생각하고 꾹 잡고 부드럽게 잡고 있으면 점점점 감속을 하면서 제 제동력을 찾아내요. 그런데 항상 이 밀린다는 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놓고 주행을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40초 정도면 브레이크 시스템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다시 젖어요. 흥건하게.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다시 처음엔 쭉 밀리겠죠. 밀리다가 다시 어느 정도 마찰열이 생기면 그게 다 증발해서 조금 더 제동력이 세지고 좋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 놓고 또 바로 주행할 거 아니에요. 주행하는데 40초 정도는 당연히 또 주행을 대부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잡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다시 쭉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 올 때는 항상 브레이크 처음에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쭉 밀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브레이크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회할 때예요. 코너링이라고 하죠. 바이크는 바퀴 두 개로 움직이는 탈 것이잖아요. 제가 이제 기초교육 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불안해요. 자동차에 비해서.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 단점이 비 올 때는 더 극대화가 돼요. 특히나 코너링 시에는 더 그래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네 발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쪽 면이 밀린다고 해도 다른 쪽 면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넘어질 확률은 별로 없어요. 뭐 미끄러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한계치도 바이크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바이크는 뒷바퀴만 살짝 미끄러진다 그래도 그걸 잡아줄 수 있는 반대편에 어떤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안 미끄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선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바이크는 기본적으로 약간씩 기울어져야 돼요. 근데 기울어지면 바이크가 똑바로 서 있을 때가 가장 그립이 좋고 바이크가 기울기 시작하면 기울기 시작할수록 그립의 절대치는 점점점 떨어져요. 이건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비 올 땐 어때요? 기본적인 그립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눕히면 눕힐수록 더 그립은 떨어져서 평소보다 조금만 눕혀도 바이크가 훅훅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회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바이크는 최대한 세우고 눕히지 않고 상체, 시선과 고개, 그리고 상체를 최대한 빼서 무게중심으로 이동을 해서 바이크를 선회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바이크가 기본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잘 선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회 속도를 마른 땅일 때보다 50% 이하로 확 낮춰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레인 타이어를 끼지 않는 한은 절대 코너링을 빠르게 탈 수가 없어요. 비가 올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최대한 버리고 어떤 코너링을 해야 된다. 아니면 교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평소보다 50km 이하로 속도를 낮추고 바이크는 최대한 세운 상태에서 상체와 시선을 최대한 안쪽으로 빼서 약간의 리닌 자세 느낌으로 돌아주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바이크는 최대한 세워야 된다. 빗길에서는. 그리고 속도를 50% 이하로 확 낮춰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유념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비가 왔을 때 도로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차선들이에요. 중앙선 차선, 그리고 일반적인 흰색 차선, 점선 차선, 그리고 횡단보도 차선까지 일반적인 차선들은 페인트 도료를 사용해서 두껍게 칠하기 때문에 그 성분 자체가 아스팔트와 달라요. 그게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집니다. 평소에는 그냥 웬만큼 기울어서 쓱 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하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면 조금만 기울여도 훅훅 빠지게 돼요. 직선에서도 조금만 스로틀을 과격하게 열면 차선을 지날 때는 훅훅 하면서 타이어가 슬립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차선을 변경할 때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그럴 때는 특히나 더 유의해서 바이크를 최대한 세우고 스로틀을 부드럽게 연결을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지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맨홀 뚜껑, 하수구 뚜껑이죠. 그런 뚜껑들은 비가 오면 금속성이기 때문에 그립력이 현저하게 낮아져요. 가급적이면 맨홀 뚜껑은 피해서 가시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된다고 하면 똑같이 팔에 힘을 빼고 최대한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스로틀을 부드럽게 열거나 아니면 그냥 스로틀을 오프한 상태로 그냥 부드럽게 바이크를 세워서 지나가시는 게 좋고 다만 탄력을 붙인다고 클러치를 잡지 마세요. 클러치를 잡아버리면 오히려 뒤쪽에 그립이 빠지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클러치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스로틀을 부드럽게 유지를 하면서 가거나 스로틀 오프 상태에서 그냥 부드럽게 바이크를 최대한 세워서 지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비슷한 경우로 지하철 공사에 흔히 말하는 빨래판 있죠. 빨래판.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지하철 공사 철판도 같아요. 굉장히 미끄럽고 비가 오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사판을 혹시라도 지나가야 된다면 평소에 한 60-70% 이상으로 페이스를 낮추고 바이크를 최대한 세우고 부드럽게 스로틀을 조작하고 브레이크도 부드럽게 조작을 하면서 최대한 천천히 살살살 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 맨홀 뚜껑이나 아니면 지하철 공사판 같이 금속으로 된 그 노면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과 더불어서 많지는 않은데 철길 건널목도 똑같아요. 철길 건널목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건너는 순간 철길은 딱 되게 짧은 공간만 차지를 하는데 라이더들이 그것 때문에 아 여기는 이상 없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순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바이크를 살짝 눕히거나 차선 변경을 위해서 조금 과격하게 바이크로 움직이게 되면 그 순간 바이크가 바로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길 건널목을 지날 때도 굉장히 유의를 해서 부드럽게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 왔을 때 아니면 비가 오고 나서라도 땅이 아직 안 말랐을 때 주유소를 들어가거나 지하주차장을 들어가게 되면 그 초록색 우레탄 그 바닥 있죠? 그 초록색 우레탄 바닥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바닥은 평소에도 굉장히 미끄럽지만 비가 오게 되면 거의 바이크에겐 빙판 수준이 돼요. 어차피 거기선 속도를 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70-80%로 쭉 낮추고 그리고 바이크를 최대한 세워서 살살살살 천천히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바이크를 타신 분들 중에서 비 올 때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주유소 쭉 들어가다가 갑자기 우왕 하면서 제자리꿍 하시는 경우가 꽤 있었을 거예요. 저속 슬립이나. 그게 우레탄이 젖게 되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간은 오버다 싶을 정도로 그 우레탄 위를 지나갈 때는 부드럽게 가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일반적인 비가 아니고 요즘처럼 그 집중호우가 많이 왔을 때는 이제 도로가 포트홀이 생겨가지고 군데군데 푹 파인 데가 있어요. 그런 포트홀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덜컹거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기껏해야 범퍼가 약간 손상이 되거나 하는 경우인데 바이크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바로 슬립을 하거나 라이더가 쭉 하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어차피 비 오면은 저속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을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시야를 항상 넓게 보시라고 그랬죠.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가는 길 앞에 포트홀이 있는지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동차에 비해서 바이크는 포트홀을 밟았을 때 손상되는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뭐 신체적으로나 바이크 그 기계적으로나 항상 포트홀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바로 피할 수 있게 그걸 대비해서 넓은 시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장마 기간이나 비가 많이 오는 기간에는 미리 헬멧 쉴드 안쪽에는 핀락이나 아니면 김서링 방지 그 제품을 미리 도포를 해서 가급적이면 김서림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헬멧 쉴드 바깥쪽에는 발수 코팅제를 뿌려서 웬만한 빗방울은 바로바로 튕겨나가서 내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안 뿌려주면 바이크는 와이퍼가 없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쉴드 앞에 속물속을 맺혀요. 그래서 그게 시야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사람이 더 당황을 해서 호흡이 가빠지고 그래서 김서림이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을 방지하고 그리고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가급적이면 준비를 해서 미리 뿌려두고 또는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비 오는 날에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는 팁들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가장 제가 추천하는 건 비오는 날은 안 타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는 뭐 사막지대도 아니고 비가 적게 오는 지대도 아니고 특히나 장마철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오는 날 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또는 비가 안 올 줄 알았는데도 나갔다가 갑자기 비를 만나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생각을 해두셨다가 혹시라도 빗길에 타시게 된다면 이걸 꼭 주의해서 부드럽고 안전하게 운행을 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복귀를 하시고 사고 없이 라이딩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